불안한 과정이다, 그죠? 붕괴의 기본도 아시겠죠? 예? 차변 요소 다시 시작.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대변 시작.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알겠죠?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자산에서 공부하는 게 뭐냐? 현금 알아보고, 다음에 예금, 그죠? 그리고 주식, 외상거래, 그리고 상품, 그리고 건물, 그리고 기타, 그죠? 이게 우리 자산에서 공부하는 파트입니다. 자산, 예? 자산은 현금, 예금, 주식관계, 그리고 외상거래, 상품, 건물. 여기에서 시험에 50%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현금, 예금, 주식. 알았죠? 뭐, 보니까, 그 내용, 모를 글자 하나도 없죠, 그죠? 다 알겠죠, 그죠?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요 현금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를 우리 알아보느냐? 현금은 요 현금 계정하고 요 계정이 그죠? 비슷한 거는 여기에 묶어서 표시하자. 그걸 뭐라 했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알겠죠? 다 같이 시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한번 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딱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러면은 어디까지를 저게 묶을 거냐? 그죠? 이거는 왜 이래 묶느냐? 이거는 원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편의상. 이거는 편의상. 그걸 여기에다가 우리가 재무상태표에다가 비슷한 걸쭉 열거하면 너무 복잡잖아. 그죠? 그래서 한 군데 묶자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묶는다면은 현금 및 현금자산 여기에 어디까지를 여기에 묶을 거냐? 이 속에 들어갈 거. 그죠? 요게 어디까지를 열 거냐? 이겁니다. 현금이라는 통화. 통화는 돈입니다. 주화나 지폐. 통화. 알겠죠? 통화하고, 통화라는 현금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수표 같은 거. 수표가 뭐냐면은 통화 대용 증권이랍니다. 통화를, 현금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증권. 통화 대용 증권. 시작. 통화 대용 증권. 여기 수표 같은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언제든지 현금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당좌 예금하고 보통 예금. 알겠죠? 또 여기에다가 현금성 자산까지. 이걸 한 군데 묶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하자. 요래 정해놓은 겁니다. 알겠죠? 그 지금 책을 찾는데 책은 앞부분에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뒤로 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드릴게요. 잠깐 보세요. 책 보실 분은 요 부분은 76쪽에 있습니다. 76페이지에 앞부분은 다시 돌아서 또 합니다. 일단은 그게 제가 강의할 때는 항상 우리 핵심 뼈대부터 그죠? 먼저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나무 줄기 있잖아, 그죠? 이런 나무가 있고, 여기 보면 나무에 이제 가지들이 많죠, 그죠? 이렇게. 근데 공부할 때는 항상 이걸 먼저 해야 되죠, 그죠? 이거. 나무 둥치. 이걸 먼저 정리하고, 나서 요 가지치기 할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고, 여기에서 시험에 여기서 다 나오죠, 그죠? 거의 뭐 7, 80%. 예전은 90%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해야 되잖아. 그죠? 우리는 100%, 100점 만, 100점 목표니까 일단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럼 먼저 이걸 먼저 정리할 거니까 이 부분은 제가 가늠에 칠판에 적어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칠판에 적어 드리는 거는 가늠에 메모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 집에 가서 복습하기 쉽고, 그죠? 복습하기 좋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 먼저 하고 나서 이거 정리할 거니까 그래 아시고 따라오세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자산에서 공부하는 게 첫째 현금에 잖아, 그죠? 현금에서 알아야 될 거는 다 같이 시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알았죠? 그럼 여기 들어갈 게 뭐냐?
요거 통화는 현금이다, 그죠? 통화는 현금, 종이돈, 그죠? 주화나 지폐. 자, 책을 잠깐 한번 보세요. 76쪽 아래 1번에 보면은 통화 나와 있죠, 그죠? 지폐나 주화를 말한다. 자, 2번 보세요. 통화 대용 정권의 말이 보이네, 그죠? 통화는 아니지만, 이 통화는 돈을 말합니다. 돈은 아니지만은 현금과 즉시 교환이 가능한 정서로서 통화와 같은 효력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그죠? 예를 들면은 다음과 같다. 1번, 자, 읽어보세요. 타인 발행 수표, 자기 앞 수표, 송금 수표, 가계 수표, 여행자 수표, 그 다섯 개가 끝에 모두 뭐죠? 수표죠. 아, 수표구나. 요게 통화대용 정권이라 하는 겁니다. 그죠? 요게 들어가는 것이 뭐뭐 수표. 아, 끝말이 수표로 끊어진다. 그죠? 또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우편한 정서, 전신한 정서, 송금한 정서 나오죠. 그죠? 요거는 우리가 정서를 하죠. 환이라죠. 환. 우편환, 전신환, 송금환. 알겠죠? 환. 아, 환. 요 환 하는 건 우측을 통해서 하는 건데 성격이 수표와 비슷합니다. 그죠? 예, 환이다. 환. 자, 일단 환 하고 나서 계속 보세요. 거기 보면은 9번과 10번에 보니까 만기된 만기 기간이 찼다. 그죠? 만기된 공사체 이자표. 9번, 10번의 공통이 뭐죠? 만기. 아, 만기된 거. 요거 현금으로 처리하는구나. 그럼 수표, 환, 만기 해버리면 벌써 몇 개가 나왔죠? 10개죠. 10개.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배당금 영수죠. 뭐 요 정도 하면 되는데 거기 보니까 또 있죠. 그죠? 일람 출거범도 있고 국고송금통지서 대체자금 환급정서인데 13번에 나와 있는 국고송금통지서라는 것은 국세 같은 거, 환급금. 우리가 왜 유류 환급금 같은 게 있잖아, 그죠? 세금 우리 만약에 정산하고 나면 환급받는 게 있죠. 그걸 말합니다. 지방세는 대체자금 환급정서를 하는 거고, 국세는 국고송금통지서, 대체적 요거는 지방세.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11번에 보면은 일람 출거범 가는 게 있죠, 그죠? 요거 보세요. 뭐냐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무역할 때 쓰는 건데 일람 후 30일 출거범이다 하면은 일람이라는 거는 제시를 하고 나서 30일이 지나야 돈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30일 후에. 그걸 우리가 일람 후 30일 출급이라 하는데 요걸 빼버렸잖아, 그죠? 30일은 없다. 일람 출급범이니까 제시와 동시에 돈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 바로 현금을 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요거는 무역 거래에서 생기는 환음을 말합니다. 요것도 현금이다, 그죠? 그런 게 있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건 요거 시작. 수표, 환, 만기, 배당금, 영수죠. 알았죠? 요거. 자, 다시 보세요. 요 수표라 하면은 타인 발행 수표, 자기 앞 수표, 송금 수표, 가계 수표, 여행자 수표. 환, 전신환, 우편환, 송금환. 만기된 만기된 공사체 이자표다. 그죠? 요런 거는 우리가 편의상 현금으로 처리하자. 현금에다가 포함하자. 재무 상태표에. 그런데 요 수표로 끝나지만은 현금에서 제외되는 게 있다. 그죠? 수표로 끝나는 말이지만은 요거는 현금으로 하지 말자. 현금으로 할 수 없는 거. 부도수표. 동일하죠. 그죠? 수표가 부도났다. 이걸 현금으로 하면 안 되겠죠. 부도수표는 제외.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선일자 수표. 요거 두 개는 제외. 알았죠? 부도수표는 현금 아니다. 그죠? 선일자 수표도 제외. 선일자 하는 말이 조금 낯설죠, 그죠? 선일자 하는 거는 먼저 선자를 씁니다. 날짜. 선일자. 요래 쓰는 건데, 이걸 일자 앞에 발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5일이죠? 내가 물건을 사고 나서 수표를 발행하면 오늘 날짜를 발행해야 되잖아, 그죠? 오늘 날짜를 적어야 되는데, 오늘 날짜 안 적습니다. 저기 미래 날짜로 이렇게. 발행 날짜를 갖다가. 오늘 발행한 게 아니고 언제 발행하는 거죠? 11월 30일 이렇게 이래 하는 게 선일자 수표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그 수표를 내가 지급하는 사람하고 내하고 합의가 돼야 되죠.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날 은행에 내가 입금할 테니까 요날 찾아가세요. 이겁니다. 알겠죠? 그 서로 간에 이제 약속 하에. 그럼 이날이 무슨 날이죠?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날이잖아. 그죠? 요 지급일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일자 수표는 그 성격이 뭐냐? 요거는 수표로 보지 아니하고 음으로 봅니다. 음과 같다. 알겠죠? 그 성격은 음으로 본다. 따라서 요런 음을 선일자 수표를 받으면은 무슨 음? 받을 음. 지급하면은 지급음이라 합니다. 현금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럼 요거 두 개는 제외한다. 다시 무슨 수표? 부도수표, 선일자수표는 제외. 알았죠? 다음에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돈을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은행에 가면은 요 보통예금은 은행에서 통장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요 가져가서 돈 찾죠. 요즘 뭐 통장 안 가져가고 카드로 다 찾습니다만은. 그죠? 요거는 통장이 없습니다. 수표를 사용합니다. 그 당좌예금의 특징은 수표를 사용한다. 알겠죠? 수표. 그래서 요 예금이나 요 예금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으니까 편의상 현금으로 처리하자. 알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현금성 자산이 나왔죠? 요 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다 해서 묶었는데 요 현금성 자산이라 하는 거는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거.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걸 말하는데 요거는 취득한 날로부터 조심할 거는 결산일 기준이 아니고 언제죠? 취득일 기준입니다. 3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는 현금성 자산으로 해서 같이 묶어서 표시하자. 그럼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예를 들면은 뭐 그죠? 채권이라든가 이런 채권 증서 있죠. 또는 뭐 상환에 대하여 우선권이 보여야 되는 우선 주식이라든가 다시 이런 거 환매할 수 있는 채권 환매철학이랍니다. 그리고 등등 수익증권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이런 등으로서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것은 현금성 자산으로 한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는 거다. 알았죠? 그럼 다시 보세요. 여기에 포함할 거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통화 대용 증권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그죠? 여기에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는 그걸 취득한 날로부터 만기가 몇 개월, 3개월 내에 도래하는 거. 알겠죠? 도래하는 채권. 주식, 우선주, 주식이라고 말합니다. 환매채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왜 차 갈아타죠? 차를 한번 버스 갈아타잖아요. 지하철, 그죠? 그걸 뭐라 하죠? 환승이라 하잖아요. 환승 알죠? 그죠? 환승이라는 것은 다시 뭐 한다, 성취한다 이 말입니다. 환승. 그럼 환매는 뭘까요? 그렇죠. 다시 뭐 하는 거, 매매하는 거. 그게 환매라 이랍니다. 샀다가 되팔 수 있는 거, 3개월 내에. 그럼 요거는 되파니까 3개월 내에 현금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런 거는 현금 및 현금자산에 포함한다. 예, 자, 다시 정리합니다. 현금에서는 통화가 있고 통화 대용 증권은 수표나 환만기 요런 건데 요런 거는 제외한다. 그죠? 요런 예금도 포함시키고 요런 것도 포함한다. 그죠? 자, 이게 이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책을 한번 보세요. 77쪽에 아래 그 77페이지 아래 기본 문제 1번 있죠?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잔액은 얼마인가 묻죠. 이 중에서 여기 들어가는 거 찾아야 되잖아. 그죠? 자, 기억 1번 보세요. 만기된 받을은 뭐죠? 현금. 이제 줄여서 우리 현금이라 합시다. 자, 송금수표는 뭡니까? 현금. 부도수표는 제외. 제외죠. 배당금 영수증? 현금. 여행자 수표 현금, 선일자 수표 제외. 다음 타인 발행 수표 현금, 타인 발행 약속 음이니까
제외. 타인 발행 수표만 현금입니다. 알겠죠? 타인 발행 약속금은 받으름이라는 겁니다. 받으름. 현금하면 안 되죠. 그죠? 급료과불증 제외. 가계수표 현금. 여기 현금이다. 그죠? 이거 다 더하면 되죠. 그죠? 플러스. 알겠죠? 여기 이제 현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거다.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암산이 안 되면은 그 이제 수업 시간에 계산기 가져오세요. 그 우리 수업 시간에 꼭 가져와야 될 게 요 지청 계산기 하나 가져오시고 그리고 연습장 하나 가져와서 수업 시간에 여기다 했다가 집에 가서 다시 정서하세요. 정서하시고 그 결석은 하지 마세요. 예. 결석하면 중간에 하다 보면 말하면 중간에 그죠 다 끊쳐버리면 안 되죠. 다 연결하기 힘드니까 복습은 해야 되죠. 그죠? 요것만 하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 결석하지 마시고 예. 복습은 좀 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자, 이래서 요게 이제 우리 현금 현자산이다. 그죠? 자, 좀 더 연습 한번 해 볼게 보세요. 뒤로 잠깐 넘겨 보세요. 거기 가면은 85페이지 한 보세요. 85쪽. 그 85쪽에 1번. 자, 문제 답. 자, 할 수 있겠죠? 한번 보세요. 다음 자료에서 재무 상태표에 표시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잔액이 얼마고 한번 해보세요. 체크해보세요. 예. 현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한번 체크해보세요. 다 했죠? 자, OX로 합니다. 기억은 O. 니어는 X. 디귿 O. 리얼 O. 미움 X. 비옵 O. 소현금은 전도금, 현금을 말합니다. 예, O. 그죠? 됐고. 자, 뒤로 넘겨보세요. 이번에는 3번. 3번 문제 보세요. 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금액 얼마냐 물었습니다. 예, 기억 보세요. 영업소 전도금 이게 소액 현금을 말합니다. 이거는 뭐죠? 현금. 만기된 공시이자표도 현금. 퇴직보험 예치금 제외. 현금 아니죠, 그죠? 예금해놓은 거니까 제외. 정기 예금인데 만기를 한번 보세요. 3개월 내가 돼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6개월 만기니까 아니죠, 그죠? 제외. 당좌예금은 현금 맞죠? 그런데 비업에 가서 당좌를 우리가 개설, 당좌예금 요 거래를 개설하면서 지급한 보증금, 이거는 보증금은 맞긴 한 돈이잖아, 그죠? 제외 아닙니다. 정기적금 자 보세요. 요거는 만기가 이제 1월 만기, 3개월 맞죠? 그죠? 2005년 1월 만기입니다. 그죠? 예, 정기예금은 1월 만기니까 요거는 300만이 되는데 정기적금인데 잘 보세요. 이게 요걸 잘 보세요. 3개월은 3개월인데 언제로부터죠? 취득일로부터잖아. 그 정기예금은 취득일이 가입일이죠. 가입일로부터 3개월 내에 돼야 됩니다. 가입한 날로부터. 요거는 지금 말이 빠졌습니다만은 정기 적금 하는 것은 요거는 내년 1월에 만기가 되지만은 1개월짜리 아니겠죠, 그죠? 예, 적어도 우리는 이거는 10개월 이상입니다. 따라서 정기 적금 요게 가입 거기 하나 적어 놓으면은 그 말이 가입은 예를 들어서 가입 1월 하나 적어 놓으세요. 2000 거기 지금 표시가 2004년으로 표시됐네요, 그죠? 2004년 예를 들어서 8월 1일이다. 요 말 하나 참고해 보세요. 2004년 8월 1일이라면은 예를 이 가입일이다, 그죠? 이 날로부터 만기가 그게 언제가 되죠? 2005년 내년 1월이죠. 내년 1월이면은 이 날로부터는 3개월이 넘죠.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려야 됩니다. 그럼 요거는 제외입니다. 아셨죠? 따라서 제외한다. 예. 다음 환매체가 나와 있죠. 환매체인데 취득 후에 3개월 만기니까 요거는 뭐죠? 현금 들어오고 양도성 예금 정서지만은 요거는 120일 만기니까 3개월이 넘죠. 제외.
현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그 뒤로 가서 실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한번 볼게 보세요. 11번. 그 11번 문제는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죠? 한번 보세요. 11번. 2004년 말 대한의 금고에 보관된 자산은 다음과 같다.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잔액은 얼마냐 물어봤네요. 그죠? 예. 그게 11번에 그 박스에 있는 걸 가지고 그 중에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할 금액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째, 통화 나왔네요. 그죠? 통화는 뭐죠? 현금. 책이 없습니까? 옆에 좀 같이 보세요. 책. 예. 책 없이 어떻게. 같이 좀 앉아 보세요. 예, 같이 가죠. 예, 같이 보세요. 책. 예, 통화는 현금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보세요. 거래처가 발행한 가계 수표 뭡니까? 현금. 됐죠?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만기 도래 전. 잘 읽어 보세요. 만기가 도래 안 했죠? 도래 전 그랬습니다. 도래된, 도래가 되기 전에, 없는, 요거는 현금이 아니죠. 예, 제외, 그죠? 타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이건 뭡니까? 현금. 현금 요거, 요거잖아. 배당금 통지표 영수증 같은 겁니다. 예. 다음에, 만기가 도래한 국채이자표 뭐죠? 현금. 그리고 만기가 내년 5월 말일인 정기예금 정서다. 그죠? 만기가 2005년 5월 말 하니까 3개월이 넘죠? 제외. 그럼 여기까지가 현금에 들어간다. 그죠? 요거. 그 요런 걸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계산기 있어야 됩니다. 계산기는 시험장에도 가져가니까 꼭 계산기 다음 시간에 지참하세요. 요거 다 더하면 됩니다. 답입니다. 예. 알겠죠? 뭐 계산이 하면 되고, 그죠? 시험에 이래 나옵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현금의 현금자산 하면은 요 부분만 좀 반복해서 보면 되잖아. 그죠? 요거. 예. 그렇죠? 그죠? 자, 시작. 통화, 통화대용 정권,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그죠? 요거 들어간다. 아셨죠? 현금 끝났습니다. 그죠? 두 번째, 예금. 현금은 요것만 알면 되고. 다음, 두 번째, 예금. 자, 이번에 예금입니다. 요 예금은, 우리가 예금을 구분하면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 이래 이제 은행 예금, 금융기관의 예금을 크게 보면 이렇게 구분하는데, 요구불 예금이라는 거는, 고객이 요구하면은 언제든지 지불해야 할 예금을 말합니다. 언제든지.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거.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입니다. 이게 요구불 예금. 막 대표죠. 그죠? 예. 저축성 예금이라는 건 일정 기간이 있는 거죠. 정기예금. 기간을 정해놓은 거. 또는 정기적금. 등등. 그럼 이런 예금도 있고 기타 예치금도 있죠. 그죠? 기타 뭐 여러 가지 예금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예금 등등 이래 있는데 이런 저축성 예금과 요구불 예금을 크게 대비를 해서 이 저축성 예금이라는 이 요 예금과 요건 나눴다. 그죠? 요 예금 있죠? 요 당좌 예금과 보통 예금은 이거는 어디로 가 버렸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요렇게, 그죠. 요렇게 보내고. 그럼 이제 이런 계정이 있죠. 그죠. 저축성 예금,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만기가, 만기 있죠. 만기. 만기가 1년 기준에서 1년 내에 도래하면은 요거는 예, 단기 금융 상품이라 합니다. 또는 뭐 단기 예금이라 해도 되고. 만기가 1년 내에 도래하면은 단기 금융 상품. 만기가 1년 후에 도래하면은 장기라 합니다. 장기 금융 상품으로 분류한다.
만기가 1년 내는 단기 금융 상품, 1년이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면 장기 금융 상품이라 합니다. 알겠죠? 예금 끝, 예금 끝났고. 간단하잖아, 그죠? 현금 예금, 그죠? 자, 이번에는 그럼 현금 예금인데, 요 현금과 우리가 예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요 현금 예금과 조금 관련 있는 계정. 현금 예금 관련 있는 계정이다. 그죠? 예, 첫 번째 보세요. 우리 현금, 요 현금인데, 현금이 장부상에는 현금은 100원인데, 이 현금에 지금 현재 금고에 있는 남아있는 시제를 확인해 보니까 시제액은 예를 들어서 70원이더라. 그죠? 이런 경우 있죠. 장부상에는 100원인데 요게 부족할 경우도 있을 거고 이게 더 클 게도 있다. 그죠? 이때 요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요 차이가 30원 발생했는데 이걸 우리는 장부에다가 일시적으로 하는 계정을 뭘 한다? 현금 과부족이라 이랍니다. 다 같이 시작. 현금 과부족. 한 번 더. 현금 과부족. 알았죠? 두 번째, 기업에서는 현금 보관을 하지 않습니다. 현금을 보관하면 분실의 우려가 있죠. 또 현금은 아무리 오래 보관해도 이자가 발생 안 됩니다. 그래서 보관을 안 합니다. 그런데 현금 보관을 하지 않지만은 기업에서는 그 비상금은 있어야 되죠. 언제든지 당장 그죠?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출장을 간다거나 뭐 소모품을 사거나 그죠? 이 비상금을 우리 흔히 뭐라 하느냐? 전도금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전도금 다 아시죠? 그죠? 전도금인데 이걸 우리 회계 장부에 기록할 때는 전도금이라 하지 아니하고 소액 현금이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소액 현금. 한 번 더. 소액 현금. 조금 전에 나왔었죠? 그죠? 소액 현금. 그럼 이런 전도금 있죠? 뭐 관리 아파트 관리실에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전도금이 있는데 요 금액을 일정 금액을 정해 놓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에 사는 금액을 만약에 100만 원이다. 요래 정해 줍니다. 그럼 매월 100만 원이면은 이달에 만약에 85만 원 썼다. 얼마 남아 있죠? 15만 원. 다음 달에 얼마 주면 되죠? 85만 원 맞춰 주면 되잖아. 그죠? 매월 또는 매주 금액을 정해 놨다. 금액을 일정한 금액 액수의 자금을 정해놓고 앞전자 미리 도 인도한다. 그래서 이걸 전도법이라 이랍니다. 금액을 일정 금액을 정해놓은 거 무슨 법? 시작. 정액자금 전도법. 한 번 더. 정액자금 전도법. 일정한 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 뭐 50만원 10만원 수시로 주는 거는 아니불자. 부정액자금전도법. 알겠죠? 그럼 우리가 하는 거는 무슨 법? 정액자금전도법.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주면 뭐? 부정액자금전도법. 알았죠?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저기 은행에다가 우리 회사에서 은행에다가 당좌예금을 100원 했습니다. 은행에다가 당좌예금을 100원을 했으면은 수표를 발행할 수 있죠. 당좌예금은 수표를 발행합니다. 그럼 수표를 발행하는데 내가 요 은행에다가 100원을 예금했다면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마죠? 100원까지 발행해야 되지. 그죠? 그럼 만약에 130원 발행합니다. 요거 뭐 되죠? 은행에서 지급 안 해주죠? 이게 부도잖아, 부도. 그죠? 그런데 요 수표를 갖다 요 한도를 초과해서 발행했을 때 요 부분이 부도나잖아, 그죠? 예. 이걸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하다 보면은 이 금액보다 초과할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 미리 이제 이걸 예상을 해서 은행과 약정을 맺어 놓습니다. 약정을 맺을 때 물론 이제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약정을 맺어 놓고 한도 얼마까지는 예금 잔고가 없어도 빌려주겠답니다. 그 돈이 뭐냐? 당좌 차월이라 이랍니다. 뭐라 했죠? 당좌 차월. 차월이랍니다. 이거는 뭐죠? 부채. 돈 빌려서니까. 그죠? 이거는 부채랍니다. 당좌 차월. 또는 다른 말로 차입금. 같은 말입니다. 빌려서니까. 예. 당좌 차월을 한다.
물론 이제 사전에 은행과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도를 정해놓습니다. 그걸 당좌 차월을 한다. 알겠죠? 당좌 차월. 그래서 요 예금을 초과했을 때 요 초과분 우리가 당좌 차월을 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당좌 대월이라 합니다. 은행에서는 빌려주는 거니까 요 첫자를 대자로 바꿔가 대월이랍니다. 자 보세요. 요 계정은 무슨 계정이죠?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예? 과부족은 무슨 계정? 이거는 무슨 계정? 부채. 이건 부채라 그랬잖아. 그죠? 부채. 그럼 소액 현금은 무슨 계정? 현금이니까 자산. 이건 자산이죠. 요거는 무슨 계정? 이거는 계정이 아닙니다. 가짜 계정. 가계정이라 합니다. 가계정. 예. 이거는 자산도 아니고 부채도 아닙니다. 알겠죠? 이거는 가짜 계정이라 합니다. 요거는 일시적으로 요렇게 부족액을 처리했다가 요 원인이 밝혀지면 요걸 없애버립니다. 장부에서. 그래서 잠깐 생겼다가 없어지는 계정이다. 그래서 뭐라 한다? 가계정이라 합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제 현금에서 요 알아봤고 예금 알아봤습니다. 그죠? 요거 관련 계정이 뭐가 있다? 시작. 현금 과부족. 또 하나 뭐죠? 소액 현금. 또 하나가 당좌 차월 계정. 이해했고. 그죠? 예. 자, 이제 우리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하나만 더 하면 이제 단데.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있죠? 요거하고 차이점은 요거는 통장이 우리 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찾잖아. 그죠?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가 만약에 100만 원 있으면 은행에만 100만 원 받아올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은 한번 보세요. 내가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은행에다가 당좌 예금을 했습니다. 내가 100원을 예금했습니다. 그럼 은행에도 내 앞으로 100원 돼 있겠죠.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어디 거래처에 가서 물건 샀습니다. 물건 사고 수표를 발행했다. 30원짜리 수표를 발행해 줬습니다. 그럼 수표를 발행해서 내 장부에서 이제 돈이 30원 뺐겠죠. 수표를 발행해 줬으니까 이제 집에 와가지고 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 사무실 와가지고. 그런데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행에 돈을 안 찾아갔습니다. 오늘까지. 자기 필요할 때 언제든 가겠죠. 그죠? 돈을 안 찾아갔다면 현재 내 장부상에는 얼마가 돼 있죠? 70원인데 은행은 얼마 돼 있죠? 100원이잖아. 이게 다르잖아. 그죠? 틀리는 경우에. 그럼 내가 오늘 수표를 발행해야 되는데 내 장부에는 70원이지만 은행에 확인해 보니까 100원 남아있더라. 어느 게 맞는지 모르잖아. 그죠? 이걸 조정해 보냅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금 잔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거. 그걸 뭐라 하느냐. 은행 계정 조정이라 합니다. 은행 계정 조정. 예. 뭐라 했죠? 다시 은행 계정 조정. 그때 작성하는 표를 뭐라 한다. 은행 계정 조정표. 다시 시작. 은행 계정 조정표. 알았죠? 은행 계정이라 합니다. 은행 계정을 조정한다. 이때 작성하는 표를 우리는 은행 계정 조정표라 한다. 알았죠? 그럼 이 은행 계정 조정표라는 것은 어떤 예금에 대해서 하는 거죠? 무슨 예금? 예, 당좌 예금. 다른 예금은 하나입니다. 다른 예금은 전부 통장을 내주니까 통장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장 자체가 장부니까. 요거는 당좌 예금에 대해서만 하는 거다. 당좌 예금은 수표를 사용하다 보니까 내 장부와 은행 장부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요 은행 계정 조정은 요 예금에 대해서 하는데 이 표는 누가 작성할까요? 회사가 작성합니까? 은행이 합니까? 예, 회사가 하죠. 은행은 안 합니다. 알겠죠?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누가 작성한다? 회사가 작성한다. 언제 하느냐? 결산 때 한 번 하느냐?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하느냐? 언제 하겠죠? 수시로. 예. 이거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한다. 아, 은행계정 조정표입니다. 그죠? 은행계정 조정표는 당좌 예금에 대해서만 하고 회사가 작성하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한다. 이거는 결산 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은행계정 조정이라 하는 것은 우리 회사
장부 잔액은 70원이고 은행에 가서 내 앞으로 돈이 얼마 남았냐 알아보니까 100원이더라 그죠? 이 금액이 서로 일치가 안 되더라. 이때 조정하는 표를 말한다. 그죠? 조정하는 표. 그럼 여기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죠? 요런 차이가 발생하는데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원인. 왜 차이가 발생하죠? 방금 말씀드렸잖아. 요런 차이가 왜 생길까요? 마 쉽게 한쪽에는 기장이 되어 있고 한쪽은 기장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렇잖아. 그죠? 우리가 30원을 뺐으면 은행도 빼야 되잖아. 근데 은행에는 그 사람이 돈 안 찾아갔잖아. 그죠? 그래 한쪽은 기장되고 한쪽은 기장 안 된 겁니다. 한마디로 알겠죠? 한쪽에는 기장이 되어 있고 한쪽은 안 됐다. 그럼 우리가 예금에 대해서 기장하는 거는 입금 아니면 뭐죠? 출금이죠. 그렇잖아. 그죠? 입금 아니면 출금. 그래서 회사 입금 또는 출금이 또는 은행의 입금과 출금이, 그죠? 그럼 이걸 이제 보세요. 우리 회사에는 입금되어 있는데, 은행에는 입금이 안 되어 있다. 우리 회사는 출금 뺐는데, 은행에서는 안 뺐다. 반대. 그죠? 은행에서는 입금되어 있는데, 우리 회사는 입금이 안 잡혀 있다. 그렇겠죠? 그죠? 반대로 은행에서는 뭐가 돼 있고 출금이 됐는데 우리 회사는 출금이 안 돼 있다. 이런 경우다. 그죠? 예. 결국은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입금 요 경우에 그죠? 우리 회사는 입금 플러스 했는데 은행은 장부에 플러스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요걸 조정한다면은 방법은 두 가지다. 그죠? 요걸 빼거나 요걸 더하거나 하면 되잖아. 그죠? 요 입금되어 있으니까 요걸 일치시키려고 하면은 요걸 빼거나 요걸 뭐 하거나 더해주거나.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거는 입금 출금은 정상 거래로 보기 때문에 이쪽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요 미입금 미출금을 조정합니다. 알겠죠? 미입금 입금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입금해야 되잖아. 미입금은 어떻게 플러스 미입금은 플러스 미출금은 마이너스 미출금은 마이너스 이렇게 예? 예, 끝났습니다. 아, 은행에 입금 안 잡혔다. 은행에 플러스 회사에 입금 안 됐다. 회사에 플러스 은행에 출금 안 됐다. 은행에서 마이너스 회사에 출금 안 됐다. 회사에서 마이너스 그래서 요거 그리고 간혹 가다가 100만 원 기장할 것을 10만 원 기장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오기. 오기가 있다면 요거는 수정해야 되겠죠? 요런 거는 정정한다. 요래 하는 게 은행계정 조정표입니다. 그래서 조정 후 잔액은 딱 같아집니다. 자, 하나 예제, 실제 우리 요걸 가지고 하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예, 한번 해봅시다. 그래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84쪽. 제가 요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이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알겠죠? 앞에 왔다가 뒤에 왔는데 여러분들은 복습할 때 차례대로 하면 됩니다. 예, 그래 하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84쪽 보세요. 기본 문제 3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할 때 12월 31일자 정확한 예금 잔액을 산출하고 은행 계정 조정표와 거기에 따르는 수정 붕괴가 있으면 해보세요. 아래 자료 1번 당점의 당자 예금 잔액은 83만 원이다. 즉 우리 회사 그죠? 우리 회사의 장부입니다. 그죠? 회사 장부에는 83만 원 있다. 이번에는 은행의 잔액 증명서. 은행에 우리가 조회해 보니까 얼마죠? 84만 원. 이게 서로 일치가 안 돼 있다, 그죠? 요게 일치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조정해야 됩니다. 요게 불일치. 자, 그 원인. 원인이 자료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은행 잔액과 우리 회사 잔액의 불일치 원인. 동그라미 1번. 12월 31일자 예입한 자기앞 수표 4만 원이 은행에서는 다음날 입금됐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날은 언제 기준입니까? 12월 31일자죠. 30일인데 우리는 은행에 예금했는데 은행은 이날 입금 안 돼 있다. 그죠? 어떻게 하면 되죠? 은행에다가
플러스 하면 되잖아. 그죠? 은행 입금 안 잡혀서니까. 우리는 입금을 했는데, 은행에 현재 입금 안 되어 있으니까, 은행에다가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플러스, 얼마? 4만원. 어, 알았다. 다음, 두 번째. 매입처 대한상점에 발행한 당좌 수표 2만원을 수표 소지인이 은행에 제시 안 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매입하고 나서 발행해 줬죠. 그죠? 그 대한이라는 회사에다가 2만원짜리 수표를 발행해 줬는데 그 사람이 은행에 돈 안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어디에서? 은행에서. 그죠? 예, 맞죠. 그죠? 은행에서 빼야 되잖아. 그죠? 우리는 수표를 발행했는데 은행에서 안 뺐으니까 마이너스. 예. 다음 세 번째 보세요. 당점 우리 회사를 말합니다. 우리 회사가 은행에 추심을에 부탁했던 겁니다. 추심을에 했던 어음 5만 원이 추심이 완료되어 돈 좀 받아주세요 이겁니다. 은행 보고 부탁했죠. 그죠? 우리 어음이 있는데 저 제주도 누구한테 어음 요 돈 좀 받아주세요 했지만은 은행에서 완료했습니다. 돈 받아놨죠. 받아놨는데 우리 회사에는 통지가 안 왔답니다. 그럼 은행에는 뭐가 돼 있죠? 입금 돼 있죠? 우리 회사는 통지를 못 받았죠? 회사에 어떻게? 플러스. 얼마죠? 5만원. 그죠? 예.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보세요. 거래처에서 받은 수표 20만원을 당좌예금 하였으나, 당점의 사원이 실수함으로써 22만원을 기입했답니다. 우리가 잘못했네, 그죠? 오기, 오류, 오기. 20만원 장부에 우리 회사가 해야 될 걸 22만원 했으니까, 얼마, 2만원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이너스 해야 되죠. 끝났다, 그죠? 예. 자, 끝. 요금액이 얼마죠? 더하고 빼면 얼마? 86만원. 요것도 얼마죠? 86만원. 같아졌죠? 같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요거 요 금액을 뭐라 부르느냐? 요거는 조정하기 전 조정 전 잔액이지만은 요거는 이제 조정 후 잔액이죠. 은행 계정을 조정하고 나서 남는 잔액이다. 그죠? 조정 후 잔액은 항상 같아집니다. 알겠죠? 이게 항상 같아집니다. 이거는 서로 틀리겠죠. 요거는 같다. 알았죠? 예, 요게 조정 후 잔액인데, 자, 보세요. 그럼 우리는 이제 요걸 구하면은 정답은 86만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객관식 문제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이제 출제하는 사람들이 이거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이거 물어보기도 하고, 이거. 조정 전 회사적 잔액 이거 구해보세요. 이거 안 주어지겠죠? 이렇게. 그죠? 예. 그러면 한쪽은 주어지죠? 한쪽은 주어지면은 요 금액과 요 금액 뭐라 그랬죠? 같다 그랬잖아. 요게 86만 원이면은 요거 구할 수 있겠죠? 빼고, 더하고 빼서 여기서 반대로 뭐죠? 더하고 빼고. 그죠? 요거 더하고 빼면 83만 원. 또 요거 물어볼 수도 있다. 그죠? 요거, 요거. 조정 전 은행 적자네. 요거 묻기도 하고. 그럼 요게 항상 같다. 그죠? 요게 같다. 구할 수 있겠죠? 예, 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그게 지금 우리 자료에서 보면 필요한 분기하라 그랬는데 이거 은행 계정 조정은 누가 한다 그랬죠? 회사가 한다 그랬죠? 그럼 요거 요게 지금 회사 장부에 기록이 안 돼 있잖아. 그죠? 요거 두 개가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요걸 이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부에 기록하기 전에 뭐 해야 되죠? 분기해야 돼. 분기 이제 이해되잖아. 그죠? 자, 요게 두 개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플러스, 요거는 마이너스. 여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플러스고 뭐가 마이너스죠? 당좌예금. 당좌예금이잖아. 그죠? 당좌예금. 그러면은,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니까 어느 변에? 자변. 요거는 감소니까 대변. 그죠? 어, 간단하겠네. 당좌예금, 자변에 5만원. 요거는 감소니까 대변에 2만원. 딱 적어주고. 그죠? 그리고 5만원짜리 요게 내가 앞에 내용을 안 적어놨습니다. 책을 봐야 되겠죠. 5만원짜리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에 나와 있죠? 3번. 거기에 계정을 하나 찾으세요.
그 3번 한번 읽어보면서 무슨 계정이 속에, 그 속에 어느 계정이 숨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엄이잖아, 그죠? 엄. 돈 받을 엄이죠. 무슨 엄? 그렇죠. 받을 엄. 그죠? 2만원짜리는 4번입니다. 2만원짜리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니까 무슨 말이 보이죠? 거래처에서 받은 수표 그랬죠. 타인 발행 수표는 뭐다? 현금. 아, 현금. 2만원. 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만 해도 되고. 알겠죠? 붕괴. 자, 이제 보세요. 끝났습니다. 이게 은행 조정표인데, 이 붕괴 하락하는 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고, 요 은행 계정 조정표는 매년 나옵니다. 시험에 매년. 올해도 나왔고, 물론 작년에도 나왔고, 그전에도 나왔고, 계속 나옵니다. 요거 은행 조정표. 예. 요거는 매년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연습해 볼게 보세요. 은행 계정 조정표입니다. 그 뒷장 잠깐 넘겨보세요. 넘겨서 89페이지 8번 찾았죠. 예. 89페이지 8번. 자, 이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 그죠? 자, 한번 해봅니다. 다음은 당좌예금 잔액과 은행적 잔액의 차이 원인이다. 이때 강원회사의 조정전 당좌예금 잔액이 201만 원이라면 은행 측 조정전 잔액은 얼마인가 물었네, 그죠? 예. 그러면 그 자료를 보니까 회사 문제가 회사 조정전 예금 잔액은 201만 원이다. 201만 원이라면 은행 측의 조정전 잔액 요거 얼마고 묻고 있네요. 그죠? 예, 묻는 말이 회사가 201만 원, 은행은 얼마고 조정전을 묻는다. 그죠? 예. 그럼 일단은 그 박스를 보세요. 회사 측에서 미기록 기록이 안 돼 있다. 그죠? 기록 장부에 기록이 안 돼 있는 은행 수수료가 4만 원 있답니다. 자, 4만 원을 이제 회사에다가 4만 원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더해야 됩니까? 빼야 됩니까? 왜 빼야죠? 그렇죠. 수수료는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뺀다. 알겠죠? 수수료는 줘야 되잖아. 그죠? 뺀다. 예, 요게 장부에 기록 안 돼 있었다. 그죠? 빼고. 자, 두 번째 보세요. 은행 측에 미기입되어 있는 예금이 있다. 은행에 입금 안 돼 있네요. 그죠? 은행이 어떻게? 플러스. 그렇죠. 됐다. 그죠? 자, 이제 세 번째 보세요. 회사 측에서는 기발행 이미 수표를 발행했는데 은행에서는 미인출되어 있다. 인출이 안 되어 있다. 그죠? 회사에서는 발행했죠. 은행에서 인출 안 되어 있다. 은행에서 어떻게? 마이너스. 끝났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 금액 이제 알 수 있겠죠? 요거. 그죠? 요게 얼마? 그렇죠. 197만 원이다. 그죠? 이게 197만 원이면 이것도 얼마? 197만 원. 갖다 그랬잖아. 그죠? 요것도 197만 원. 요거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반대로 어떻게 하고? 더하고 빼면은 답 나오잖아. 그죠? 예. 여기에다가 요거는 더하고 빼면 됩니다. 그죠? 얼마? 예, 212만 원 정답. 이렇게. 답이다. 그죠? 212만 원. 그 답 몇 번이죠? 5번. 그죠? 정답.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예. 자, 그 다음에, 예, 우리 거기 가서 전화 하나 더 해볼게 보세요. 15번. 15번. 이 15번 문제는 거기에, 예, 뭐 숫자가 약간 겹치십니다만, 간평사 기출 문제네요. 그죠? 예, 15번 보세요. 12월 30일 현재 B라는 회사의 장부상 예금 잔액은 120만 원이었으나, 거래 은행으로 보내온 은행 계정 명세서상의 예금 잔액은 145만 원이었다. 차이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제 12월 31일 말에 재무 상태표에 당좌예금으로 기록해야 하는 금액 얼마고, 이거는 결국은 조정 후 잔액이 얼마냐 묻네, 그죠? 조정 후 잔액이다.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먼저 주어진 자료에서 B라는 회사 장부에는 145만 원이다. 아니네, 120만 원. 예,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회사 장부에는 120만 원이고, 은행, 그죠? 예, 은행은 145만 원이라고 그랬네, 그죠? 회사 장부는 120만 원이고, 은행의 잔액 증명은 145만 원이다. 자, 기억부터 보세요. 기억. 급여 30만 원을 수표 발행 지급해 놓고 부조의로 기장을 빠뜨렸다. 누가? 회사에서. 그 말이야. 그죠? 회사에서 수표를 발행 지급하고 나서 이 장부상에 빠뜨렸다는 거는 회사에서 수표를 발행해서만 더합니까? 뺍니까? 빼야 되죠. 뺄 걸 안 뺐다. 이 말입니다. 30만 원 빼고. 두 번째. 12월 2일에 회수한 외상 매출금 10만 원을 즉시 당좌예금 해놓고 부주의로 기장을 빠뜨렸답니다. 이거는 은행에 예금, 우리 회수한 외상 매출금 은행에 예금했는데 그걸 장부에 빠뜨려버렸으니까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되죠? 플러스. 예, 10만 원. 디귿. 예금한 20만 원이 은행 계정 명세서 상에는 아직 입금이 표시 안 되어 있다. 요거는 은행에 입금 안 됐네, 그죠? 은행 명세서 상에 입금이 안 됐으니까 은행에다가 보라스. 예, 20만원, 그죠? 다음, 리얼. 은행 측에서 당좌 거래 수수료 3만원을 부과했답니다. 그죠? 은행이 그 당좌 그랬다는 수수료를 부과했다면은 요걸 우리 회사에서 정리해야 되겠죠. 수수료는 받아야 됩니까? 줘야 됩니까? 줘야죠. 마이너스 3만 원, 그죠? 다음 미용. 거래처 T사 명의로 50만 원이 온라인 입금되어 있었답니다. 우리 장부에 그죠? T사 명의로 50만 원이 온라인 입금됐다는 은행 입금됐다 이 말이겠죠, 그죠? 은행에 온라인 입금되어 있었다면 우리 회사도 어떻게 하죠? 플러스 50만 원. 자, 이제 B요. B사가 발행한 33만 원의 수표가 아직 은행에서 인출되지 않았다. 은행에서 인출 안 됐으니까 은행에서 마이너스. 빼고. 자, 마지막 시옷. 12월 22일에 예입시킨 15만원의 거래처 발행 의미 은행 계정 명세서 상에는 부도로 표시. 부도나 버렸네, 그죠? 부도면은 은행에서 바로 빼버렸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회사도 뭐 해야 되죠? 마이너스. 부도나면 바로 빼버립니다, 은행에서는. 예, 그 회사에 누락이 됐다 이 말이죠. 따라서 요거 조정해서 잔액을 한번 구해보세요. 은행에서 더하고 빼면 얼마죠? 132만원. 이쪽도 얼마 나옵니까? 얼마게 나옵니까? 예, 조정 후 잔액은 132만원. 됐다, 그죠? 예, 이게 은행 계정 조정, 이는 감정평가사 기출 문제고, 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하나 대봅니다. 19번. 19번 한번 보세요. 예, 우리 회사가 은행 계정 조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했다. 회사 측 수정 후 당좌예금 잔액은 얼마냐? 수정 후 그랬으니까 조정 후다, 그죠? 조정 후 예금 잔액 얼마고 물었습니다. 자, 한번 구해 보세요. 자, 주어진 거 우리는 항상 은행 계정 조정표는 회사 잔액과 은행 잔액의 요 차액을 조정해 준다, 그죠? 문제 기억. 회사 장부상 예금 잔액은 250만 원 있었다.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은행 측에 이 금액은 안 주어졌네요. 그죠? 없다. 뭐 없으면은 갈로 해놓고. 자, 이제 니언부터 보세요. 기발행, 우리가 이미 발행했는데 미지급 앞에 말을 좀 생략한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미 수표를 발행했는데 은행에서 미지급된 거다. 그 말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은행에다가 마이너스. 빼마 되죠. 그죠? 예. 다음 이번에 두 번째, 세 번째 티귿. 은행 측에 미기입되어 있는 예금이다. 은행 측에 기입이 안 되어 있답니다. 은행에 미기입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은행에다가 플러스. 그죠? 돼주고. 예. 다음에 이번에는 리얼 보세요. 당좌 차월 이자. 당좌 차월은 돈 빌린 거죠. 돈 빌린 데 대한 이자입니다. 회사 측에서 기록이 안 돼 있다. 회사 측에서 8만원 기록해야 되는데 받을 돈입니까? 줄 돈입니까? 줄 돈 마이너스. 돈 빌렸으니까. 예. 끝났다. 그죠? 자, 회사 측이 얼마죠? 예, 242만원. 답. 지금 이건 묻잖아요. 이거. 묻는 말이. 그죠? 묻는 말 보면은 회사 측 수정후잖아요. 이건 묻는다. 그죠? 정답. 자, 요거 한번 구해볼까요? 구할 수 있겠죠? 예, 요 금액은 서로 같다. 그죠? 이 금액도 242만원. 여기에다 이거 어떻게 하고? 빼고 요거 더하면 이거 나오죠. 그죠? 여기에다가 빼고 더하면 됩니다. 얼마가 되죠? 264만원. 요걸 물었다면 요래 구하면 되고, 지금 묻는 건 이거 묻고 있잖아. 그죠? 은행 측 회사 장부 잔액입니다. 자, 이거 이제 했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예, 마무리 합시다. 21번. 21번 보세요. 그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죠? 예, 한번 아래 한번 해보세요. 21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봅니다. 예. 21번. 96쪽입니다. 96페이지. 예. 회사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은 47만 5천 원이다. 그런데 은행에서 발행한 예금 잔액 증명서 잔액은 50만 7천 원이다. 은행은 50만 7천 원이다. 이게 서로 일치가 안 됐다. 그죠? 예. 그 차이 원인이 다음과 같다. 올바른 당좌예금 잔액 얼마고 조정후 잔액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은행의 수수료 부과액이 2천 있었다. 은행에서 수수료 부과했답니다. 그럼 요거는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빼마 되죠. 그죠? 우리 출도이니까 회사에서 마이너스. 요런 게 말하자면 통지가 안 왔다. 그런 뜻입니다. 예, 2천 원 빼고. 자, 두 번째, 은행에 미기입되어 있다. 은행 기입 안 됐네. 은행에 어떻게 하면 되죠? 플러스. 알겠죠? 은행에다가 더하고. 그죠? 자, 세 번째. 그 말을 굉장히 간단간단 해놨습니다. 우리가 살을 조금 붙여서 추정해야 됩니다. 받으름을 추심했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은행에 추심 의뢰했던 어음에 대해서 대금을 추심했다. 그런 뜻이죠. 그죠? 은행에서 돈 받아 나간 겁니다. 받으름 대금을 은행에서 회수했답니다. 그러면 은행에는 입금돼 있죠. 그죠? 회사에 어떻게 하면 되죠? 플러스. 알겠죠? 4만 7천 원. 회사에 플러스. 은행 예입된 수표 중에서 부도가 나버렸다. 그죠? 부도된 수표가 이만 있죠? 은행에서는 바로 빼버렸으니까 우리 회사도 이제 알았다. 회사에서 마이너스. 예, 2만원. 자, 이제 또 그 밑에 보세요. 기발행, 우리 회사가 발행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발행했는데 인출이 안 된 수표가 있다. 우리가 발행했는데 인출 안 된다. 어디에서? 은행에서 인출 안 된 거죠. 은행에서 어떻게?
마이너스. 그죠? 자, 이제 마지막. 거래처에서 우리 회사에는 통보하지 아니하고 은행에 바로 입금, 온라인 입금한 거죠. 거래처에서 우리 통장으로 바로 입금식이 났다. 그죠? 그걸 이제 은행에 입금되어 있죠. 우리 회사도 어떻게 하면 되죠? 입금 보너스. 그죠? 얼마? 15,000원. 예, 끝났습니다. 그죠? 자, 이제 잔액 계산만 됩니다. 예. 요거 더하고 빼면은 515,000원. 물론 이것도 같아야 되겠죠. 그죠? 이 금액도 515,000원. 조정후 잔액은 같다. 그럼 정답 515,000원이니까 5번이네요. 그죠? 예, 5번. 자, 현금 예금이 끝났습니다. 예. 우리가 요 자산 하면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가 50% 이상 나옵니다. 예. 정말에서 문항수가 40문제 중에서 20문제 이상 이어서 나옵니다. 20문제 이상. 매년 똑같습니다. 예. 요 현금 예금, 이제 더 할 거 없다. 그죠? 끝났고. 다음 뭐죠? 주식. 그죠? 예, 이렇게. 현금예금. 이제 갈수록 물론 조금 이제 범위가 조금 커집니다. 넓어집니다. 약간 넓어지지만 일단은 현금예금 끝나고 이제 주식. 그죠? 이제 주식이죠. 요 현금예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거기에 잠깐 책을 잠깐 훑어보고 마무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76쪽 한번 보세요. 76페이지. 76쪽. 자. 예, 그거 보니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죠? 그 아래 내용 이제 통화, 또 2번 통화 대용 정권 아래. 그죠? 오른쪽에 보니까 현금성 자산 이해되죠? 예, 예금, 당좌 예금 보통 예금이다. 그죠? 넘기세요. 그 78조에 보면은 현금 예금의 공시, 요거는 참고. 그 참고를 보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 1번, 2번에서 3번이 있죠. 그 3번 한번 읽어보세요. 동그라미 3번. 예를 들어서 은행이 두 군데에서 우리 회사가 은행에 두 군데 거래를 하는데 요 대전은행에 당좌예금이 100원이 있고 요 은행에 당좌 차월이 30원이 있답니다. 요 충북은행에는 당좌 차월이 또 50원이 있답니다. 빌려선 게. 예. 이럴 경우에 대전은행에 당좌예금 100원, 당좌 차월 30원 있으면 요거는 서로 뭐 해야 되겠죠? 상계주면 되죠. 그죠? 상계 아마 예금 얼마죠? 70원 남죠? 요 70원, 이것도 차월이잖아. 그죠? 은행이 서로 다르죠? 다른 서로 다른 은행끼리 요 예금과 요거는 상계 안 합니다. 같은 은행만 상계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거는 상계하고 요거 당좌예금 하지만 요거는 상계 안 하니까 요거는 자산, 요거는 부채로 기장합니다. 장부에다가. 상계 안 한다. 알겠죠? 같은 은행끼리는 상계하지만 은행이 다르면 상계 안 하고 이거는 자산으로 장부에 표시하고 요거는 부채로 표시한다. 따라서 그 동그라미 3번이 바로 이 말입니다. 회사가 여러 은행과 당좌 거래를 하고 있을 때 그 특정 은행의 당좌 차월이 발생한 경우는 다른 은행의 당좌 예금과 상계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래, 은행이 다르면 상계 안 한다. 말 이해되죠? 예. 다음, 아래. 아래 그 나와 있는 거는 참고로 보세요. CD 그 설명해 놨잖아. 그죠? 정기 예금에 대해서 양도할 수 있는 정서 CD라 해답니다. 우리가 월급 같은 걸 이체하는 거 CMA. 은관리구좌고 금전신탁이라든가 기업은 등의 CP 이런 게 은행에서 발행하는 거죠. 다음 아래 내려갑니다. 현금 과부족 나와 있다. 그죠? 현금 과부족은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가계정. 가계정. 그죠? 아, 말뜻 알았고 나머지 시간 나는데 한번 쭉 읽어보면 되고 뒤로 넘어갑니다. 소액 현금 보이네. 그죠? 2번 소액 현금이 바로 한마디로 뭐라 그랬죠? 전도금. 전도금이라고 그랬죠? 전도금인데 동그라미 1번 정액자금 전도법 하는 거는 금액을 정해놓고 주는 거.
아래 동그라미 2번은 부정액 자금 전도법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주는 거. 이해되죠? 3번 당좌예금은 뭘 사용하는 거? 수표. 동그라미 4번 당좌 차월 요구는 부채. 우리 흔히 말하는 마이너스 통장. 그죠? 예. 당좌 차월이란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수표를 발행할 때입니다. 미리 사전에 은행과 차월 약정을 맺어놓는다.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5번 보세요. 선일자 수표 미리 발행한다 그랬잖아. 그죠? 예. 날짜 앞서서 발행하는 수표. 그걸 말을 바꾸면은 미래 날짜로 발행하는 수표. 같은 말이죠. 그죠? 미래 날짜로 발행하는 수표. 날짜로 발행하는 수표를 선일자 수표로 합니다. 선, 먼저 선자. 날짜, 오늘이 8월 5일이면은 11월 5일인가 11월 말로 이렇게 발행하는 거. 이걸 우리가 날짜를 연기했다, 그죠? 연수표로 하기도 합니다. 연수표. 들어봤습니까? 연자는 연기했다, 연기. 예, 날짜를 연기했단 말이에요. 연수표. 선일자 수표, 연수표를 하기도 합니다. 아, 이런 게 있다, 그죠? 자, 뒤로 넘어가세요. 82쪽. 그 82조에 보면은 뭐가 보이죠? 은행계정 조정표. 아니, 이제 내용들은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오른쪽에, 83쪽에 보니까 그 원인별로 쭉 몇 개, 여러 개 해놨잖아. 그죠? 아, 미기입예금. 회사에서는 입금했는데 은행에서는 미기입되어 있다. 그러면 은행에다가 불았어. 그죠? 기발행 미인출 수표면 우리 회사가 발행했는데 은행에서 인출 안 됐다. 은행에서 마이너스. 예금 이자 당좌 예금이 은행에는 입금되었는데 회사에는 통지가 안 됐다. 회사에다가 불았어. 부도 수표. 수표가 부도 나면 무조건 회사에서 빼버립니다. 은행에서는 바로 뺏으니까 회사에서 마이너스. 5번 이자 비용이나 수수료 이런 거는 우리 회사가 줘야 되죠. 회사에서 마이너스. 그죠? 그 아래 주의 한번 보세요. 주의 보니까 거기에 비슷한 말이 하나 있다. 그죠? 저 위에 이 동그라미 2번하고 비슷하죠. 기발행 미인출 수표. 우리 회사가 발행했는데 미인출 수표 하는 말 있고, 그 아래 거기에 그죠? 주의 보니까 요거는 무슨 말이 있냐 하면은 기발행 뭐죠? 미인도 수표. 말은 비슷한데 내용이 약간 다르잖아. 그죠?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수표를 발행했는데 은행에서는 인출 안 됐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죠? 은행에서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그죠? 은행에서 빼마 되고. 요거 보세요. 우리 회사가 발행했는데 인도를 안 했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회사가. 요거는 그 사람한테 건네준 거고. 요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기발행했잖아. 그죠? 우리가 발행했을 때는 뺐는데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요걸 불어서 해버립니다. 내장부에다가. 아직 안 줬으니까. 그죠? 요거는 회사에다가 불어서 해버립니다. 불어서. 요거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기발행 미인출 수표는 은행에서 마이너스. 기발행 미인도 수표는 회사에다 그냥 불어서 해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직 안 끝내줬으니까. 예, 그거 하나만 더 정리하시고 끝났습니다. 그죠? 예, 이게 바로 현금과 예금 부분. 예, 잠깐 쉬었다가 주식하기.